여기가 이제 태주 이성계님의 어진을 봉환한 공간, 진전이라고 부르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정유재란한테 안타깝게 불에 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건물에는 그 이후에 경기전을 소화하는 소음물이 부착이 돼요. 저기 보이시는 이제 한 쌍의 거북이, 유명한 거북이 한 쌍입니다. 아, 요즘 분들은 커피콩 찾으라고 하면 잘 찾으시는데. 커피콩이죠. 위에 뭐가 있어요? 아, 저기 끝에 머리 아니에요? 어디 커피콩? 가운데. 아, 가운데? 아~ 진짜 커피콩이에요? 진짜 커피콩이 있어요. 아, 난 또 무슨 숨은 그림처럼. 아, 저 거북이, 저게 아, 거북이에요? 유명합니다. 예. 아, 저 유명한 거북이에요. 잘 알아요. 정확하게는 잘 하겠죠. 네, 이제 일단 장수의 장수. 상징이고 네. 또 이제 물의 신이기 때문에 화재 예방. 그래서 다시는 이 건물이 불나지 말고 오래 살라는 강한 소망을 담았다고 전해지는. 그래서 경기전의 수호 거북이가 아주 유명합니다. 아, 수호 거북이. 우리는 보지도 못쓸 거 아니야. 저거 그냥 잘못된 건 줄 알았고. 그냥 스쳐 지나갈 거다. 저거는 설명을 안 들으면 네. 절대로. 그러니까요. 네. 아, 이제 드디어. 우와. 네, 지금 보이시는 분이 이제 태조 이성계님의 61세 회각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모습이라고 있구나. 보시는데 네. 실물 크기예요. 거리가 뭐. 잘 못 느끼시겠죠? 네네네. 코앞에서 보면 굉장히 크시고요. 이분이 다 일어나시면 키가 180이에요. 그냥 남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180입니다. 야, 예, 딱 그런 표준 사이즈로. 실제로 보면 사실 훨씬 더 크고요. 네, 웅장해요. 저 지금 어디에 그려져 있는 네. 옷 색이 아닌 것 같은데. 옷 색깔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마다 말이 많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나라가 열렸다라는 개국의 의미 그 의미로 우리는 동쪽의 신성한 민족으로서 새로운 나라를 열었습니다 해서 입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되는 색깔이 청색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왔으면 그냥 사진 몇 장 찍고 갔을 것 같아. 그치, 그냥 왔으면 이렇게 그냥 한 번씩 둘러보고 그냥 아 예쁘다 하고 그냥 사진 찍고 갔겠지. 근데 이런 데는 이런 좀 역사가 있는 곳들은 그러니까 알고 보는 거와 모르고 보는 거는 천지 차이야. 가족 단위로 이렇게 설명 들으면서 아이랑 같이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